초대석. 믿듯 맘무. 언제나 믿고 듣는 그녀들이 이번엔 더 과감하고 정열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독보적인 장악력은 기본, 폭발하는 가창력까지 다 갖춘 무대 장인들. 아야, 와일드 섹시로 컴백한 마마무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아세 마마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별 씨만 메이크업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했어요. 아, 미안, 미안. 나름 아침부터 준비한 아니, 건데. 아니, 아, 옆에, 옆에 언니가 있으니까 다 안 하시는 거. 아, 솔라가 너무 지금 너무 그 메이크업 안 한 맑은 얼굴을 순둥순둥한 자랑하고 계셔 가지고 예. 아, 그러면 우리 솔라만 왜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기본 정도만 했는데 예. 제가 오늘 이제 별 다른 이렇게 무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 좀 프리하게 와봤습니다. 네. 예쁘시네요. 아이고. 사실 우리도 좀 생얼이 자신 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생얼 메이크업을 하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로션도 안 받는데. 생매 생매. 예, 맞아 맞아. 오늘 솔라가 이제 그런 컨셉이고 예. 또 우리 문별 씨, 휘인 씨, 화사 씨가 또 정성 들여서 메이크업을 해주셔서 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문별 씨부터 인사해 네. 주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마마무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화사입니다. 오늘 화사 씨도 좀 터치할 거예요. 괜찮죠? 어, 무슨 터치요? 이렇게요. 아. 네. 오케이. 자, 뭐 영어가 그냥 나오네요, 그렇죠? 네. 올해 1월에 우리 솔라 씨는 솔로 활동할 때 뵀었는데 와. 이렇게 마마무 완전체로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뭔가 1, 2부 때부터 흥분됐었어요. 맞아. 살짝 설레어가지고.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의상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마마무를 맞이하는 아~ 네, 컨셉으로 예, 섹시 이렇게 섹시하게 우리 마마무가 이제 아까 들어왔을 때도 살짝 얘기했지만 벌써 데뷔 7년 차예요. 네. 우리 맨 처음에 봤었죠. 네. 기억나요? 초창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화음 같은 게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리고 컨셉도 약간 복고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레트로,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그랬는데 어느덧 이렇게 네. 거대한 마마무가 돼서. 네. 사실 마마무라 너무 좋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때는 잘 자면서 왜 너무 좋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날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뭐 항상 저희가 막 좋기만 할 순 없잖아요. 뭐 싸울 때도 있고 뭐 화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냥 우리의 이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아, 내 친구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잠깐 친구? 난 가족이거든. 심쿵. 와 되게 훅 들어오네. 친구? 난 가족이거든. 예.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 내 옆에 사람들이 있구나. 약간 이런. 맞아. 느낌. 그리고 마마무자다 내가. 이런 건 진짜 왜 우리도 그 성취감이라 그럴까? 뭐 촬영을 잘하고 왔거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잘하고 왔을 때 그 밤에 자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싹 이렇게 다 이제 지우고 뭐 이러면서 잘 때 그 뿌듯함이 있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믿고 듣는 이제 마마무가 됐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거기다 또 수입도 따라오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 솔라는 요즘 예, 따박따박 잘 들어와요? 너튜브로?
아, 예. 그쵸. 그거는 예. 이제 기계가 하는 거라서. 아주 정확하죠. 정확한 수치로. 네, 네, 아주 정확하죠. 아, 신기해, 신기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그죠? 아주 좋아요. 예. 네. 저도 1조 했어요. 예. 나도 구독 눌렀다. 나 이거 뭐야, 그때? 구독 눌렀다고 손을 왜 감사합니다. 용아님. 용아님. 아, 우리 그동안 진짜 마마무는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탄탄한 팬덤을 쌓았는데 이번에 그 저력이 제대로 폭발한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저희가 네. 저희 이제 기록으로 이제 12만 8천 장 초동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넘어서고 이제 또 영상이나 이런 걸 또 많이 봐주시고 조회수가 또 꽤 빨리 높아지더라고요. 야,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어떻게 얘기해요? 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치, 그치. 실감이 좀 안 나죠. 갈수록 좀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왜 우리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방송 딱 되고 네.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어렸을 때는 좀 했었거든요. 아, 진짜? 반응이 막 오고 막. 아, 그때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은 뭐 돌아다녀도 마스크를 다 끼고 이러니까. 그쵸. 네. 예. 맞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네. 전 세계 29개 지역 톱 앨범 차트 월드와이즈 앨범 차트 1위까지 찍었는데 일단 박수하고 예. 와. 감사합니다. 이야. 와. 뭐 케이크라도 안 잘라요? 안 해요? 아, 지금 케이크는 아니고 예.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예. 다들 이제 그러지 않을까. 아, 근데 팬분들이 또 케이크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 또 저희들끼리 또 했죠. 네. 아, 저 그렇구나. 네. 네. 그래. 첫방 때. 네. 네. 하여튼 좀 즐거운 일 있을 때 케이크는 네.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샴페인이랑. 네. 예. 아유, 뭐 떡도 좋고 그렇죠. 네. 예. 케이크 좀 만들어요? 우리 화사? 아, 저요? 예. 꽤 만들어요. 아, 근데 베이킹 한다고 뭐 이런데 만들어요? 아, 보름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아, 위에다가 크림. 네. 아. 성시경 씨가 잘하니까 좀 배워봐요. 예. 그렇게 깊이까지는 예. 약간 즐길 수 있을 정도. 예. 그래. 제대로 배우는 거. 아, 싫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예. 자, 이번 미니 앨범 제목이 바로 트래블인데 네.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지었나요? 아, 이게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저희 앨범을 들으면서 뭔가 그런 여행 가는 기분을 느끼면서 좀 뭔가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앨범 제목을 짓고 앨범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못 떠나니까 그런 거 뉴스에서 보셨죠?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안 가도 비행기 안에만 있고 이제 기내식 맞아요, 먹고 맞아요. 막 이런 걸로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화사 형이 새로운 취미가 그 집에서 이제 하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저희도 처음 들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게 이제 너튜브 보면 요즘 뭐 ASMR이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소리에 대한 그런 그치. 것도 많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비행기 그 기내 소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듣고 들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 진짜 여행 가는 기분 비즈니스 안 부러워요. 맞아 맞아. 그것도 네. 필요하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행. 네. 훨씬 그런 기분이 느끼죠.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바로 아 요거를 좀 섹시하게 해 달라고 우리 작가님들이 얘기했는데 아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 맞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그건 이제 관록 있는 아야인 거예요. 너무 한번 후한... 해봐요. 아, 저요? 네. 아야. 네. 목 감기 걸리네. 우리 휘인. 저희 네. 이제 뭐냐 저희 노래가 버전. 이렇게 예. 하거든요. 아야. 아야. 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왜 나한테 섹시하게 하라 그래서 아야. 자, 이게 아야 힙 활동 이후 1년 만에 컴백이었는데 사실 마마무 하면 진짜 유쾌하고 발랄하고 힙합 컨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좀 컨셉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컨셉 변화는. 그 아야 노래만 들어봐도 뭔가 아라비아 풍이 확 풍기던데 뭔가 레게 느낌도 나고요. 제대로 들었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라비아는 사실 이런 느낌. 네. 괜히 아라비아 하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 딱 나왔네. 네. 자, 1547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문별이? 네, 신곡 아야 뮤비에서 다들 강렬한 캐릭터를 맡으신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특히 솔라 언니의 일자 눈썹 너무 파격적이던데요. 아니, 아 원래 일자 눈썹이 아니었어요? 아, 어? 여기가 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아, 이어가지고. 어, 어, 어. 아, 원래도 일자는 아니에요. 예, 예. 네, 원래도 일자는 아닌데. 아. 어 이제 각자 이제 뮤비에서 어 원하는 컨셉을 하나씩 이제 맡아서 했는데 저는 이제 프리다 칼로를 오마주해서 네.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 노래가 좀 당당하고 뭔가 그런 쿨한 여성상을 나타내서 어 어울린 것 같아. 딱 그 지금 저기 이제 꽃 꽂고 이렇게 아. 이제 딱 하면 아. 예.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아. 어 어울리네 어울리네. 예. 감사합니다. 그 아야의 뮤직비디오도 이틀 만에 천만 뷰를 돌파 많은 화제가 됐는데 지금 벌써 1800만 뷰 이상을 기록 중이라고요. 사실 아까 우리 살짝 봤잖아요. 네. 같이 어우 막 너무 몽환적이고 참 이게 내가 연기를 했으면서도 신기하죠. 아, 그렇죠. 네. 항상 새롭죠. 네. 왜 우리 똑같이 걷는 것도 괜히 슬로우 걸고 음악 깔면 오, 난데 멋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와. 1800만 뷰. 와.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반응이 뜨거운 마마무의 아야는 4부에 무려 라이브로 들려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대를 주세요. 마마무의 라이브는 항상 이렇게 기대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그쵸. 그 기대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죠. 네. 아, 네.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네. 마마무는 라이브가 더 자신 있죠? 오. 네, 어떻게 보면 예. 립싱크보다는 라이브가 더 편하긴 해요. 저희가 립싱크를 한번 어쩔 수 없이 이제 음향 때문에 예, 했다가 예. 이제 그게 립싱크 게 티가 나가지고 이제 마이크가 여기가 있어서 어. 마이크가 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자, 이따가 4부에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공개곡이었던 딩가딩가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계속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딩가딩가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타이틀곡으로 고민을 안 했을까 싶어요. 원래도 우리 둘 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아야로 타이틀곡은 누가 정해요? 대표님께서 정하시는데 아. 이번에 그 두 곡에 대해서 이제 컨셉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딩가딩가를 이제 듣기 편한 느낌으로 이제 선공개를 하게 됐고 네. 이제 아야는 퍼포먼스를 멋있게 또 해보자 예. 해서 이제 아야를 타이틀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죠. 그러면 딩가딩가를 타이틀곡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은? 다들 저는 딩가였어요. 딩가였어요? 네. 어, 휘인이도 딩가?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퍼포먼스가 네. 나오기 전이었었어가지고 딩가딩가가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이제 아야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퍼포먼스 무대가 너무 완전... 멋있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퍼포먼스 보기 전까지는 다 딩가딩가였구나. 다는 알고. 네. 아 그럼 누가 또? 아 저 그러니까 딩가딩가를 다 좋아하긴 했어요. 딩가딩가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곡이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딩가딩가가 이제 저희도 타이틀곡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제 나중에 아야가 이제 캐릭터가 강한 뭔가 그런 게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뭐지 했는데 이제 노래가 붙고 노래 만들어지니까 이래서 타이틀로 다른 걸 생각해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다른 그거는 타이틀곡 하나 정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 양손에 고민이죠. 떡을 주고 막 뭘 할까 그렇죠. 너무 행복한 네.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마무의 딩가딩가 네. 한번 듣고 올게요. 음원으로 네. 드릴게요. 이 끝에 이제 힘 빼고 딩가딩가 이게 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솔라 씨, 박주민 씨가 네 마마무 이번 앨범도 정말 좋아요. 믿고 듣죠. 특히 딩가딩가는 제 벨소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마마무 모든 앨범 다운 받아서 출퇴근길에 듣고 있네요. 최고. 감사합니다.
그 봐, 뱃소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같이.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운도 받아주셔가지고. 자, 우리 희인 씨, 남궁의 남 씨가 완전 신나요. 둠칫 둠칫 딩가딩가 놀고 싶은데 현실은 이래요. 그래도 마마무 노래 들으며 리듬 타며 이래요. 왜 웃었어요, 솔라? 감, 아, 킥을 이렇게 호흡을 섞어서 하길래. 역시 자, 가수구나. 우리 화사 박채경 씨가? 네, 박채경 님께서 저는 요즘 딩가딩가 가사처럼 집순이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 마마무 멤버들은 집순이인가요? 박순이인가요? 집순이라면 집에서 주로 뭘 하고 노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요, 이거는 좀 그 성향이더라고. 그 하루도 집에 못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게 힘든 친구들이 또 있죠. 집이 너무 맞아요. 좋아서.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집순이 손들어봐요. 하나, 둘, 셋. 오, 우리 문별이 빼고는 네. 어쩐지 난 문별이가 좀 적극적일 것 같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 샵에 갔다 와서 저렇게 화장하는 거 쉽지 않거든. 저는 되게 활동적이에요. 맞아. 저는 아, 눈 뜨면 나가는구나.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뭔가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뭐 별거 아닌 것도 뭐 운동도 나가서 하고 싶어 하고 뭐 킥보드 타고 싶어 하고 자전거 타고 싶어 하고 뭐 운전하고 싶어 하고 약간 이런 액티비티한 것도 되게 즐기고 좀 그런 걸 근데 요즘 너무 강제 집순이를 해가지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 안에서 즐기고 있어요. 막 운동도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집순이들은 이제 심지어 자전거도 집에서 타고 싶잖아요. 발도 굴리기가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영화 보는 걸로 대신하고 막 이러는데 네. 아 문별 씨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화사는 뭐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고 거의 소파에 진짜 그 그냥 그 천 수준이에요. 예. 너무 이게 덮어놓은 너무 붙어있어서 네 거의 그러고 삽니다. 네. 우리 희인 씨는? 저도 그냥 막 너튜브 보거나 그냥 고양이랑 놀거나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아, 등은 떼시죠? 네? 등은? 아, 네. 등은 다행히 좀 잘 떼요. 계속 누워서 나중에 막 허리 아프다 막 이런 왜 솔라는요? 뭐 찍어야 되니까 저는 집 예. 안에서 되게 분주해요. 그래야지, 그렇지. 집 안에 앉아있질 않아요. 집 안에서 활동적이에요. 막 이거저것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 뭐 TV도 봤다가 청소도 했다가 막 설거지도 했다가 옷 정리도 했다가 막 엄청 많은 거를 막 해요. 대부분 집에 있는 집은 움직이지 않는데. 네. 아유, 우리 그때 솔라가 최파타 나왔을 때 방송 끝나고 나서도 솔라 침대가 계속 실시간 검색어 있었어요. 맞아, 솔라 침대가 이렇게 주변에 쫙 있죠. 그 식탁 달린 예. 그 침대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침대가 진짜 편하긴 해요. 예.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또 허리가 안 좋아서 예. 이렇게 굴곡이 또 지게도 되고 요즘 세상이 많이 그러니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9799님이 우리 문별. 네, 얼마 전 예능에서 마마무도 정말 프로답게 다이어트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컴백 전까지는 너무 다이어트하지만 그래도 이제 활동하시니까 좀 잘 먹고 기분도 좋은가요? 사실 컴백 전에 이 다이어트는 거의 필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또 급하게 찐 살 또 급하게 빼야 되니까. 근데 문별 씨는 빼고 다이어트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문별 씨는 다이어트를 안 해요? 아, 늘 돌아다니니까 뭐 저는 칠 틈이 없지. 거의 활동하면 조금 살이 빠지는 타입이어가지고 그 전에 조금 많이 이제 몸을 만들어놔야 돼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뭐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저는 근육량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놔야 벌크업 중이에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멋지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광배가 보디빌더처럼 이게 역삼각형이에요. 프로필 사진 요즘 푸사 찍는 거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거 도전해도 되겠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토르가 된다면 네. 네.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멋지네. 예. 그러면 이제 세 분은 이제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마음고생 다이어트나 부담 다이어트 식단 조절도 하고 그냥 그렇게 화사는 마음고생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고생? 뭐 안 빠지는구나 막 빨리 아니, 빼야 되는구나 이런 그냥 거? 활동 앞두고 갖고 여러 가지 있는 스트레스 부담 네. 이런 거요. 좋아요. 우리 솔라는? 저는 이제
딱 뮤비 전까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그 후로 이제 그냥 놓죠. 네. 좋아요. 자, 4부에서는 마마무의 라이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Why don't you know?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믿고 듣는 이제는 믿고 보는 무대 장인들. 크, 장인들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무와 최파타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마마무 네 분 아주 가깝게 생생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키스도 날려주세요. 오우, 오우, 오, 이 소리 누구야? 솔라지? 아, 아니야? 아, 누구였어요? 접니다. 오, 역시. 네. 자, 우리 휘인 씨, 하경희 씨가. 네, 보는 라디오로 마마무 볼 수 있어 아주 아주 기분 좋아요. 오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운된 상태였는데 덕분에 많이 웃고 있답니다. 마마무도 오늘 다들 기분 좋아 보이네요. 아, 예. 어. 사실 뭐 딱 프로라 뭐 빨간불 들어올 때는 녹화할 때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막 그 무대 바깥에서부터 좋은 거랑 그렇죠. 다르죠. 예. 무대 바깥에서 좀 기분 안 좋다가 좋은 거랑은 좀 다르죠. 텐션이 아, 조금 다르죠. 예, 예, 예. 오늘은 뭐 베리 굿이에요? 아, 오늘 네, 되게 좋은 거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화사 씨, 김채연 씨가 네, 김채연 님께서 멋지면 다 언니인데 마마무는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멋져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 환영입니다. 예. 멋있으면 오빠! 그렇죠. 근데 마마무는 여자 팬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되게 힘이 되죠. 네. 엄청 예, 예, 힘이 돼요. 예. 진짜 든든해요, 뭔가. 난 남자 팬뿐이라. 맞죠, 맞죠. 막 이렇게 웃음 터지는 게 더 기분 나빠. 아니. 아니 남성 팬분들도 많고 여성 팬분들도 에이, 많죠, 그럼요. 당연히. 에이. 웃겨보려고. 아, 김민유 씨가. 네, 마마무 언니들 갈수록 어려워지는 안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셨다고 느껴지는데요. 언니들은 언제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점점 어려워지는 안무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마무의 책임감 또 뭐 더 이렇게 막 신발 안무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연습량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그 전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치. 더 뭔가 성장된 보여드려야 네. 되니까 네. 또 기대하니까 네. 그래서 예. 안무가 점점 격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세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이제 조금 순한 그런 정량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좋다. 근데 이런 그러네. 것도 또 다 네. 여러 모습이 있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네. 끝까지 근데 좋은데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 네. 그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정말 그 마마무 내부는 언제 참 우리가 성장했다. 내가 성장했다. 이런 걸 느껴요? 뭔가 매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마마무 팀이 뭔가 항상 다양하게 준비하고 뭔가 그동안 했던 것도 그거보다 더한 뭔가 그런 음악을 준비하다 보니까 앨범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것도 내가 해낼 수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또 다 해내요. 마마무가. 그러니까 자꾸 기대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땐 마마무니까 하지만 얼마나 남모르게 연습
연습도 연습도 연습이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많이 하죠. 네,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 여유롭다 이런 걸 느끼시는 예, 거니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까도 연습 엄청 많이 하지? 막 그랬더니 많이 하신다고. 네. 괜히 마마무는 그냥 원래 잘하고 막 원래 능숙하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문 열어보면 다 그게 연습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농구 선수도 그렇고 네. 뭐. 갑자기 왜 농구 선수가 나왔지? 네. 아니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원래 잘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그 노력이 네. 맞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진짜 신의 경지에 올라갈 정도로 많이 네. 연습하더라고요. 눈물 흘려가면서 연습을 많이 했죠. 연수아 씨가 우리 휜? 예.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마무 그대로 웃음만 보여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화사 씨 어머님 아니죠? 아, 정말 엄마. 막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막 느껴지네요. 네. 자, 그럼 드디어 마마무의 이번 타이틀곡 아야 라이브로 아야.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여러분 마마무의 라이브입니다.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보실 수 있어요? 아야 이야 비긴 것 같아 애초에 이게 생각 따윈 없어 봐 너는 하나다 끝난 마당에 Hey! Ayo ayo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lown 뭐해 썩은 입을 뽑아내야지 아야 I love you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했고 you. 이제 서로 화살을 겨눠 뻔하디 뻔한 배단 님 얼굴에 짐을 뱉어 오점 하나 생겨 우린 남이 됐다 멋진 사랑 놀이함이죠 이기적인 눈 이젠 지쳐 눈물인지 또 빗물인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눈물이 뚝 떨어지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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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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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떨어진다 눈물이야 빗물이야 아야 눈물이야 빗물이야 아야 눈물이 졸자마자 이제 그만해 넌 나 나 나 아니야 어린애 I'm so done Gone, gone, gone 넌 내 killer 영화 속 villain 사랑을 속이는 딜러 숨겨봤자 수면 위로 You oh oh grab me now 늦었어 이미 너 방아쇠는 내 손에 Gone, shot, shot Ayo, ayo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lown 뭐해 썩은 이빨 뽑아내야지 아야 못된 사랑 우리 아니죠 이기적인 눈이 짐지쳐 눈물인지 또 빗물인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눈물이 뚝 떨어진다 단단다 단단단단단다 뚝 떨어진다 눈물이야 빗물이야 아야 마마무의 아야 들으셨습니다. 와,
자, 호흡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자, 박대신 씨가 솔라. 마마무는 믿고 듣고 보는 가수인 것 같아요. 늘 마마무스러워서 너무 좋아요. 라이브 최고.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이 마마무스럽다는 게 네. 예?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희인 씨, 정보원 씨가. 네, 마마무는 연습도 많이 하시지만 무대 즐기는 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되게 세련돼 보여요. 예. 이 즐기는 사람의 그 느낌은 그냥 낼 순 없는 거거든. 근데 정말 예. 자, 설민경 씨. 네, 설민경 님께서 헤이. 그 내 속이 뻥 뚫림. 저런 애드립은 마마무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수들은 이렇게 애드립을 좀 하잖아요. 특히 저희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거야. 그러니까 가수들 좀 애드립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녹음하면서도 여러 애드립을 한번 다 해봐요. 네. 중간 중간에 해보고. 그러니까 좀 그 애드립 때문에 더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실질적으로 봤죠. 우리 화사 녹음하는 거. 아. 그 돈 터치미에서. 네. 예. 어우. 형. 아. 자, 문별 씨, 고은비 씨가. 네, 다들 랩파트를 사랑하시나 봐요. 제일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그렇구나. 저희 멤버들이 네. 제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춤이랑 뭔가 이런 소스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아야 바로 코앞에서 들었잖아요. 멋있네. 딱 느낌이. 아, 예. 아,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뭐 대표님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앞에서 하시니까 난 너무나 눈을 뜨고 보고 싶지만 또 민망할까봐 그렇게 눈을 감으면 확실히 그 네 분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잘 들리거든요. 네. 아, 원래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감상하시겠죠? 네. 예. 타이틀곡 정하고 이럴 때. 네, 맞아요. 자, 9004님이. 아, 화사는 먹었다 하면 데이트, 어디 갔다 하면 그 장소도 난리가 나잖아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별 보러 갔던 곳도 이미 관광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마모 멤버들이 너 여긴 절대 공개하지 마 했던 곳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거기는 근데 거기예요. 그 뭐라 그랬지? 민속주점? 아, 조용. 아, 거기까지. 아, 거기 너무 맛있어요? 아, 네, 맛있어요. 네. 음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저희가 먹고 되게 소소하고 네. 그치, 또 이렇게 되면 또 줄 서야 되니까 만만무가 네, 네. 뭔가 또 의식하게 될까 봐. 네, 맞아요. 동네는 어디예요? 아,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화사씨처럼 잘 먹어요? 아이 먹는 거 정말 또 넷이 같이 모였다 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시켜가지고 같이 네. 또 맛있게 먹죠. 맞아요. 그러면 어머 이거 봐, 3666님이 민속주점 힌트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한 10년 뒤에 저희가 또 첫파타에 나와서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저희만 간직하고 싶은 곳이에요. 왜 그래요? 너무 맛있어서 아니면 그러니까 맛있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마마무의 아지트 같은 곳이야. 둘 다예요. 더 알고 싶네. 나중에 따로 선배님은 따로 연락 주시면. 아, 거기 뭐가 맛있어? 하나만. 저는 꼬막도 너무 맛있어요. 네, 맞아요. 닭볶음탕. 아, 닭볶음탕. 네. 메뉴 얘기하면 또 안됩니다. 그만. 아니, 농담이었어요. 뭐, 다 하죠. 뭐. 거짓말이에요. 민속주점에서 네. 닭볶음탕 다 하죠. 뭐. 아, 그렇죠. 꼬막 네. 다 하죠. 뭐. 네, 거짓말이에요. 최수정 씨가 이제 지금 찾나봐. 최수정 네. 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예전에 별이 언니가 말한 전집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아니야? 아, 아닙니다. 거기 같은데. 아, 거기였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귀여워. 예. 네. 아니 제가 아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마마무의 그 분위기가 있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다 그냥 조그맣고 여린 그런 꼬마들 그럼 너무 웃기지만 그냥 그런 이제 귀여운 소녀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귀여운 진짜 우먼이야. 근데 딱 마마무로 딱 넷이 합쳐지면
그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그냥 애기들이죠. 작고 여리여리한 애기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들끼리 있으면 또 많이 유치해지죠. 서로가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그리고 지금 이제 무대상도 안 입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유 그냥 너무너무 귀여운. 네. 네. 자, 박은희 씨가 우리 문별님. 네. 네, 근데 네 분이 같이 드시면 더 칩페이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사요? 룰이 있나요? 누가 제일 잘 사나요? 더 칩페이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날의 주인공이 네. 삽니다. 아, 주인공. 더 칩페이보다는 네. 한 명이 사거나 네. 아니면 뭐 게임 해가지고 내기에서 진 사람이 막 네. 쏘거나. 누가 많이 줘요? 최근에 이제 화사연이 쐈는데 저희가 무슨 촬영을 하는데 틀리면 우리가 피자를 쏘자. 아. 무조건 틀리면 쏘는 거다 했는데 딱 틀려가지고. 최근에 썼어요. 그럴 때 열심히 틀리더라고요. 누가 제일 잘 사요,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주인공이 있어야 좀 먹나봐요. 네. 주인공 없을 때 있잖아, 그냥. 아, 그럴 때는 그냥 각자가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런 식으로. 4789님이, 네, 쏠라? 솔라 씨는 갬성 캠핑에서 같이 출연하는 박소담 씨랑 동갑이잖아요. 촬영하면서 많이 친해졌나요? 전화번호도 교환하셨어요? 네. 아,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 소담이랑은 예. 진짜 동갑이어서 야. 이제 저도 낯을 엄청 많이 가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낯을 좀 안 가리는 스타일, 살갑게 대하는 스타일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해서 저도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렇군요. 네. 솔라가 캠핑카 운전을 위해서 대형 특수 면허도 땄다고.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너튜브 야. 거기서 이제 시도로 예. 제가 이제 캠핑카를 몰고 싶어가지고 대형 특수 면허 트레일러 면허를 땄어요. 근데 또 운 좋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이고. 또 이렇게 캠핑카를 지금 많이 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같이 가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캠핑은 없어요. 언젠간 한번 가겠죠? 그 차에 한번 타겠죠? 근데 제가 캠핑용품을 샀어요, 심지어. 근데 그게 제가 못 들더라고요. 아예 5-6인용을 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 다 같이 가려고 예. 6인용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안 들려. 아, 오케이. 저는 차를 좀 대여를 해가지고 언니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뭘 샀는데 그게 안 들려. 텐트가 텐트 다 샀어요. 그냥 의자 뭐 테이블 다 샀는데 집에다 일단 꾸며놔요. 아 너무 네. 커서 집에 텐트 쳐가지고 거실만 해요 텐트가. 그러면 마마무 넷이서 캠핑 가면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뭐 요리 담당 뭐 운전은 솔라 갈 거고 네. 네 텐트 치는 거 화사가? 뭐죠? 별이 네, 제가 칠 것 같아요. 별이가 그렇게 잘해요. 제가 텐트를 좋아해가지고 네. 텐트를 좋아하는 것도 있구나. 휘인이는 뭐 할 거야? 저는 뭐 요리나 이제 고기 굽기 이런 거를 그래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된다니까. 불피우기. 네. 불피우기는 뭐 같이 할 네 같이 할 것 같아요. 누가 할 것 같아요? 같이 해야죠. 아 근데 그것도 같이. 또 게임 분명 게임에서 몰아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치 너무 많아서 네. 3005님이 네, 휘인 언니도 솔로 앨범 준비 중이라고 이번 앨범 활동 끝난 후에 들고 오겠다 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안에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살짝 스포해 주세요. 그렇죠, 솔로 앨범. 네, 이제 멤버들 중에 이제 마지막 타자로 예, 제가 이제 내는데 예. 아직 그 예정일은 안 정해져 있고 올해는 아마 연말까지 또 마마무로 그치? 엄청 바쁠 것 같아서 그럼 내년 네. 봄이다. 그렇죠. 예. 눈빛이 내년 봄이다. 내년 봄이다. 그때 휘인이 또 한번 만나야지. 네. 자, 광고 듣고요. 믿어줘요. 벌써 1시 54분 되고 있어요. 너무 빠른데. 너무 라디오는 빠르네. 항상 시간이 빠른 거 같아요. 맞아. 더군다나 오늘 라이브도 해주시고 이래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SBS 라디오 너튜브 계정 에라오에 마마무 초대석 풀 영상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챙겨보세요. 자 이제 끝곡 남겨놓고 있는데 자 우리 짧게 인사 한번 할까요? 문별 씨?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또 선배님을 뵐 수 있어서 또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자 우리 네. 솔라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 휘인 씨. 네, 오랜만에 이 시간에 막 라디오에서 너무 즐거웠고 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선배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럴게요. 자, 우리 화사. 오늘 네. 좀 최하정 선배님께서 틈틈이 되게 진짜 보물 같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근데 진짜 힘이 너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을 얻어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우리 화사 손톱도 물어보고 싶은데. 아. 마마무의 트래블 들으면서 오늘 마마무하고의 데이트 마칠게요. 자,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